아, 이소라 언니네. 너무 좋아해요. 이 노래 너무 좋죠? 아, 진짜 너무 좋아. 해하지 말아요. 와, 하늘이. 우와, 진짜 맑다. 와. 우와. 찬양아, 그곳에. 날도 좋은데. 우리 아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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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산이. 내 집. 아. 황주 오랜만이네. 그러게. 오, 진짜 너무 갖고 싶다. 잘 부탁해. 우와. 되게 멋있게 생겼네. 혼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괜히 계속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치. 생명인데. 굉장히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더 커진 것 같아요. 점점 커지네. 그대로. 아, 아프지. 이거 지켜줄게. 묵묵하네. 우리 좋아요. 야, 너도 혼잣말 많이 하네. 저는 생명에게 말을 건네는 거지. 아, 혼잣말은 아니니까. 됐어, 됐어. 어, 무거워졌어. 물 주는 것도 일이다, 일. 아, 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이게 다 먼지야? 먼지가 수북씩 자라. 와, 진짜? 먼지가 있었구나. 아, 식물원이야? 진짜 많다. 어, 너무 좋다. 아이고, 야, 바깥 세상은 이렇게 바람도 불고 그래. 저는 듣는 노래만 들어요. 아, 혼자 사는 남자의 모습. 어떻게 할 거야? 알 거야. 아, 저 노래가 약간 그 OST인가 봐요, 본인만의. 어, 송글로스인지. 인생이 영화야. 아, 자막이 저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방송 언론들! 차갑지만 좋지. 딱히 자막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 또 시리얼 먹나? 두부. 어? 어, 뭘 시리얼 제법 꺼내네. 그럼. 두부, 애호박, 파. 된장찌개인가? 예. We don't play that shit. 되게 아무 맛이 없어. 아, 진짜? 손꼽는데. 원래 좀 짜게 먹어, 아니면은? 아, 제가 처음 요리에 실패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내 삶에 앞으로 요리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마라. 거의 이 수준이었는데 이승철 선배님을 만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아, 내가 오늘 된장찌개만 갈게. 된장찌개. 그럼 취향대로. 좋다. 맞지? 네. 요리도 어쩌면 독립의 기본 소양이 아닌가. 그걸 3개월 후에 깨닫는다고? 저번에 이승철 선배님한테 배운 대로 첫 과정부터 끝 과정까지 저 혼자 해본 거죠. 오, 그거 다 기억나시나 봐요? 그때 적어놨었잖아요. 아, 맞다, 맞다. 입술 낼 때
정량을 재는 게 제일 좋아. 오. 아, 막걸리. 아, 기억하네. 아. 오, 이거. 이번에는 능숙하네요. 오. 눈을 좀 파대. 감자는? 여기 독 있어. 요리하면서 이게 다 너저분하게 되면 안 돼. 아, 그러면 또 하수야. 깔끔하게 정리하고 설거지 하면서. 오. 선배님이 사람 하나 살렸네. 쓰는데도 정리를 동시에 하다니 참으로 성장했다 이 참. 그러니까 요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거는 진짜 달라진 완전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치 가장 베스트 자세인데 저거. 네. 아 지금 플레이팅까지 하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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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됐어? 오. 오! 김치로 괜찮은데? 와. 오. 야, 나도 먹고 싶다. 어머, 어머. 나중에 오. 민석이랑 와. 할게. 와. 어머, 저거. 야, 이거는 근데 너무 많아. 저게 뭐야? 호호호호. 어, 놀라고 있어 본인에게. 맛있어. 맛있어. 야, 저 창가에 빛 들어오는 게 왜 이렇게 교도소 영화 영화 뭐. 독방 느낌 프리즈 브레이크 느낌. 어, 독방 느낌.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야, 고급스럽다. 어, 이제 먹는 것도 맛있게 큰 먹네. 큰 입으로 먹네. 큰 입으로. 오, 보기. 내가 널 탄생시켰다. 매출이야 뭐야. 와, 잘 먹네 그래도 찬여가 이제. 야, 이게 되게 뿌듯하다, 잘 먹으니까. 누구세요? 나. 어? 어? 오빠! 아, 정말? 잘 왔어. 네. 잘 왔어, 얼른 들어와. 좋아. 얼른 들어와, 빨리 신발 벗어봐. 네. 일단 빨리 빨리 벗어봐. 이 집은 뭐지? 전쟁터인가? 들어가자마자 혼비백산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왜? 집이라는 공간이 왜 그러시? 어, 그래. 잘 지냈고? 오빠, 우리 처음 오는구나? 셀프 없냐? 어때? 내 집 좀 둘러봐. 지금 냉장고가 이렇게 있어서 조금 이상해. 바닥이 더러운 거 같은데. 그래, 바닥이 더러운 거 같은데. 이거. 아니, 나 방금 청소해서 무슨 소리야? 신을 거 없어? 이거 신어. 바닥이 까끌까끌해. 바닥이 완전 매끈매끈한데 무슨 소리야? 뻔뻔하다. 뻔뻔하다니. 이제 냉장고가 들렸으니까 저기 청소 좀 해야겠다. 청소기 소리가 왜 그래? 청소기 소리가 그리고 왜 그래? 돌을 넣고 자갈밭에서 저거 시리얼인데 소리가. 믹서기 소리 아니에요? 야! 아? 청소기 소리가 왜 그래? 어? 청소기 소리가 왜 이래? 뭐야, 뭐가 들어갔나 봐. 아니, 그럼 빼. 뭐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빼? 봐봐.
아 이거 한 번 비워낸 거야? 와, 아, 한 번도 안 비워놨네. 근데 이거밖에 안 찼어? 응. 청소를 안 했다는 거지. 청소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집에 신경 꺼. 아니, 얘가 안 빨려 들어간 거 같아. 아니야. 지금 그 뭐 소리가 이상하잖아. 응. 아니, 얘를... 아니, 뭐야, 이 소리가 뭐야? 왜 이래? 아니야, 괜찮아.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걸로 또 소리가 난다. 야, 지금 이게, 아, 이거 되게 뭐가 껴있구나.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막 기계가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그러지 말고 집을 좀 봐봐, 구경을 해봐. 알겠어. 이거 오늘 내가 여기 하수구 청소도 했고 배수관 청소도 했고 완전 깨끗해. 왜 비웃어? 저 왜 만져봐? 뭐야? 아니, 뭐, 감정단이야, 뭐야? 감정단. 오빠 맞네. 진짜 다 똑같아. 야, 빨래를 겼다 댔어. 침대 쪽에 빨래 냄새 안 나냐? 완전 좋은 냄새 나지. 칙칙한, 축축한 냄새 나. 아닌데? 맞나? 나는 가습 겸. 여기다 뒀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수연이가 빨래 저기서 걷어입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야.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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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웃기만 하지? 나 웃겨. 왜? 웃기다. 나 웃기게 생겼어,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통일감 없이 되게 이것저것 막 랜덤하게 되는 느낌? 근데 결국 그게 수연이라는 점이 묘하게 들어맞아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웠어. 그러니까 수연이가 결국은 그런 사람이니까 되게 랜덤한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사람이라고 갑자기 이해가 확 되더라고, 집에 공부를. 표정 봐. 왜 그래? 야, 나 약간 좀 어지러워. 왜? 이 조화가 조금 어지러워. 왜? 딱, 딱 여기 보면 어 이게 왜 그리고 얘 내 아 얘가 왜 없지? 쪼매. 어머. 누구야? 아 귀여. 아 이뻐. 쪼매. 어 좋대 좋대 오랜만에 보니까 좋대. 엄마 안녕. 먹고 선물. 꼭다리 다 본인이 먹고. 어? 오, 저 선물 갖고 온 거예요? 키운 거예요? 오, 좋아하시겠다. 최고예요, 닭도리 먹기. 아유, 어머니 얼마나 행복하실까? 매워. 와, 그치. 이수연 집을 갔는데. 자, 웃어요. 뭐가 많아요. 고자질 하나? 뭐 엄청 많아. 내 집이 웃기대요. 네 집이 뭐가 웃겨? 하나도 안 웃겨. 하지만 네가 제일 웃겨. 제일 웃겨. 그렇지. 오빠, 일반 인간들이 봤을 때는 오빠가 특이한 거야. 내가 특이한 게 아니야. 머릿속에 우주가 들었나 봐요, 저녁에. 큰거 봐. 아니야, 내가 특이하잖아요. 빼고 싶다고 했잖아요. 빼고 싶어. 찬혁이 그림? 자, 진짜 대박이에요. 1번. 완전 예뻐요. 아빠. 아빠 사진. 야, 머리카락 똑같아. 대박이다. 엄마. 왜 초록색이야, 엄마는? 리퀴드야, 엄마가? 애호박, 애호박. 애호박. 애호박의 의인화. 그 다음, 나. 가족 사진이구나. 아들. 아들. 아, 저 그다음. 밑에 혈액형이야. 수연이. 진짜 저 대박이에요. 나 똑같아. 나 똑같아, 똑같아. 수연. 귀여워. 좋다, 너무 좋다. 대박 귀엽다.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봐. 아빠는 노각. 엄마는 애호박의 의인화. 나는 군고구마. 청각을 가져와.
아빠가 진짜 똑같은 것 같아. 아빠 진짜 똑같아. 아빠는 진짜로 증명사진에 넣어놓을게. 작품 해석해주세요, 어간님. 그냥 뭐 가족. 가족. 가족 너무 좋다, 그림. 그대에게 본 것 같다 해서 약간 신난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저기 토마토 주스 이렇게 좋아하는 분 처음 보니까 진짜 좋아요. 어, 이제 막걸리잔 아니네. 어머. 저렇게까지 된다고? 무드 있다. 아, 예쁘다. 처음에는 뭐 제 집 같지가 않았으니까 뭔가 적응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죠. 이제는 내 집이니까. 어. 이 공간을 제가 1부터 100까지 그렇게 손수 다 채워나갔잖아요. 야, 이게 벌써 세 달 전이야. 여기서는 확실히 좀 더 어떤 독립어, 프로 독립어에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이게 진짜 어른이구나. 어. 어, 느낌 있네. 느낌 있어. 뭐 하는 거지? 어? 와. 아, 링가디움 레비오사? 와. 아, 어떡해! 유리에 비친 자기를 보고 약간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야? 어, 저거 60년대 미국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총을 쐈어요. 총을? 오, 그래, 오랜만이야, 이은아, 오랜만이야. 나와의 싸움. 서로를 차지하려는, 하나의 몸을 차지하려는 서로의 싸움. 아. 뭔 소리야? 찾아봐. 이걸 자막 탓을 해? 야, 이걸 자막 탓을 해? 이거는 네가 그냥... 한 일이야, 네가 한 행동이야. 이거 진짜 나와의 싸움. 서로를 차지하려는 하나의 몸을 차지하려는 서로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이래. 불 다 꺼진 밤에 내 공간이 있다는 거, 머물 곳이 있다는 거. 이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좋아하는 춤을 추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쭉 살고 싶어요. 제 뭔가 좀 이상하게.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채력 스타일이 되는 거지. 피곤했을 거야. 그럼. 몸 엄청 썼고 안 쓰던 근육 써가지고 또. 와, 진짜 밝다. 그래도 아침에 눈 뜬 상태 치고는 굉장히 핸섬한데? 머리가 어색해. 뭐 은희 씨가 너무 쎘기 때문에 실험에 실패한 박사님이셨잖아요.
깔끔해. 아. 어딜 가도 이제 펜션을 가거나 뭐 어디 호텔 가거나 그래도 방에서 나올 때는 항상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를 다 하고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곧 저라고 생각을 해서 정돈된 이찬혁을 침실에서 완성을 시키고 방에서 나오는 거죠. 찬혁이 한 세 달 안에 울겠는데? 찬혁이 파티다. 아, 야, 칫솔질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이거는 진짜 곧 울겠다, 찬혁아. 이거는 진짜. 오, 좋아! 오, 좋아! 멈추면 눈물이 차올라. 찬혁이 성공이야. 왜냐면 뷰가 좋으면 저걸 즐겨야지. 아침에 아, 루틴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방송에서 저기 막걸리 소품으로 많이 쓰죠. 아, 그래요? 이제 클래식거라. 아, 막걸리를 못 먹으니까. 대용으로. 아, 또 컵에 막걸리 잖아. 저기 앉으라고 햇살이. 어, 햇살도 굉장히 각지게 들어오네. 그렇지. 햇살이 어떻게 저렇게 어, 들어오지? 어. 싹 들어오네. 아, 죄송해요. 의식했어, 알았어. 의식했어. 아, 정의 알았어, 정의 알았어, 진짜. 저게 의식을 안 했다면 아. 좀 더 무서운 일인데. 성공한 남자의 아침. 저게 자세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 야, 그래서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이, 돌려주세요. 와인이에요?